한국은 이제 세계 최대의 의료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내면서 한국은 방역 및 의료 선진국으로 세계적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2020년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의료 서비스 종합 만족도는 무려 91점으로 굉장히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를 받은 외국인 환자의 97.7%가 한국에서의 의료 서비스를 재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한국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는데요. 통역 서비스와 의료진의 환자를 존중하는 서비스까지 하나같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무려 93%가 인정할 정도로 말이죠. 지난 코로나 사태 초기 외신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앞다투어 한국의 뛰어난 방역 시스템 및 의료 시스템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심지어 한국에서 진료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의료 체계는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 해외 네티즌의 경우에는 한국 여행을 갔다 새벽에 배가 아파 응급실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도착과 동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심지어 가격도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해당 글을 읽은 수많은 외국인들이 짧은 한 줄뿐이었지만 한국 의료 체계에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아하게도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느끼는데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감탄하고 충격받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이 한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놀라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의료비용입니다. 한국은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 가입이 한국처럼 의무가 아니고 모든 의료기관들은 직접 비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은 한국에 비해 말도 못할 정도로 비싸죠. 그렇다 보니 의료보험 제도가 확실하고 의료비 정찰제를 시행해 아주 저렴한 값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한국에서 충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 일례로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의료보험에 가입했던 미국인이 폐질환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미국인은 의료비 정산 내역을 받고는 엄청나게 충격받았다고 하는데요. 피검사부터 엑스레이 그리고 약 처방까지 받았는데 미국인이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약 100달러, 한화 약 12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한국은 의료비용이 이렇게 저렴한가요? 이 돈이면 미국 응급실에서 물 한 잔도 제대로 먹지 못할 텐데라면서 반대로 미국 의료제도를 비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미국인은 귀에 염증이나 이비인후과를 방문했는데 그녀는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병원비를 걱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걱정은 잠시일 뿐이었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그녀가 수납한 비용은 고작 1만 8천 원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녀는 만약에 의료보험을 가입했더라면 6천 원만 내면 된다. 한국은 정말 대단하고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세계 최고의 의료 선진국이라고 불리던 미국, 독일만큼 뛰어날 뿐더러 진료비 또한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 한국과 여러 나라의 의료면에서 비교가 됐는데요. 군산에 거주하던 한 미국인 강사는 한국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난 후 한마디 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가 아니었습니다. 통역을 도와준 친구는 진료비가 2만 6,300원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처방전은 4,300원이었고 말이죠. 미국이라면 과연 얼마나 비쌌을까요? 저는 마이애미에서 독감 검진을 받은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거의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작 몇천 원이면 되는데 말이죠라고 말하며 한국의 저렴한 의료비를 굉장히 높게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놀라는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은 이런 병원 진료부터 시작해 관공서 업무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한 캐나다 사람은 캐나다는 모두가 무상의료를 받고 있다 보니 병원에는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 일반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경우 대기실에서 기본 2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닌데 팔이 부러졌다면 상태를 봐줄 의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진단이 끝난다면 다른 방에서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정형외과의가 와서 엑스레이를 보고 깁스를 해줍니다. 또한 그는 한국에서는 전문의를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전문의와 스케줄이 맞을 때만 만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아파도 대기해야 하는데 전문의가 올 때까지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당일에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한국 병원 시스템을 부러워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은 병원 진료 후 약을 받으러 약국을 찾았을 때도 놀란다고 하는데요.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아침, 점심, 저녁 구분지어 프린트된 약봉투를 줍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대부분 한국처럼 주지 않고 하루에 몇 알 먹으라고만 처방하고 하나의 봉투에 남아줍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구급차를 부르면 빠르면 5분 내로 도착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외국의 경우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최소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하고 이 때문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죽는 사람도 많다죠. 이렇다 보니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이렇게 뛰어난 의료 시스템을 보고 충격받곤 한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아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땠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병원을 가보면 다들 알겠지만 30분이면 진료 예약부터 수납까지 모든 절차가 끝이 난다. 이건 아주 놀라운 혁신 수준이야.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인들은 정말 자신들의 복지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감사한 것보다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그런 복지를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안타깝다는 생각뿐이다. 지난번 약국에서 약 처방을 받았는데 미국과 달라서 충격적이었어. 미국도 물론 약국마다 차이는 있지만 약을 구분해서 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의 약봉투에 담아줄 뿐이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약국에서 약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구분지어준다. 굉장히 편리했다고. 병원비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저렴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을 망설였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화가 안 되게 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결국 병원을 방문했는데 병원 직원들은 저에게 영어로 질문해 주었고 저는 올바른 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병원은 세계 최강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병원비는 고작 2만 원 수준이었어. 심지어 그 다음번에 똑같은 병으로 갔을 땐 진료비가 더 저렴했어. 이곳은 의료 천국이 틀림없다. 한국 생활하는 동안 편리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그 중에 의료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어. 저렴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매일 아침 의사는 회진을 돌았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어. 미국에서는 입원했다 하더라도 전문의 얼굴을 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그들은 바쁘기 때문이지. 하지만 한국에서는 매일 아침 내 상태를 체크했고 난 환자로서 올바른 대우를 받았어. 그것도 그렇지만 입원비 또한 꽤 저렴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 폐렴으로 미국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무려 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100만 원도 채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한국은 미국보다 부자입니까?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